공천 혁신안과 대표 신임 등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 사태가 오늘 중대고비를 맞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데 통과가 되더라도 주류와 비주류의 강경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혁신안이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류 측이 중앙위원회의 60% 이상을 차지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지만 정세균계를 비롯한 중도 세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비주류 측이 무기명 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퇴장하기로 방침을 정해 주류와 비주류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천 혁신안의 내용이 아닌 상정 자체의 연기나 투표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보여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혁신의 본질이 아닌 공천제도를 통과시키고 통과 여부에 대표직을 걸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와 함께 혁신안이 통과되더라도 주류와 비주류 측은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여부와 시기 그리고 방식 등을 놓고 2라운드 공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책임론과 함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창당 선언이 야권 재편의 촉매제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더욱이 박 전 지사가 추석 전후 신당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천정배, 박주선 의원과 연대하겠다고 밝혀서 야권 재편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